건조된 과일과 야채로 투명한 컵받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렌지를 반으로 자르고 앞화풀로 고정합니다. 흰색 마가렛도 꽃잎의 끝부분까지 잘 붙도록 앞화풀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에폭시 레진을 부었을 때 끝부분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레이스 플라워와 풍선 덩굴도 오렌지 주변으로 어우러지게 놓아줍니다. 꽃이 품고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한 컵받침 위에 실리카겔을 올리고 실리카겔로 가득 찬 비닐팩 속에 넣고 입구를 막아서 습기를 제거해줍니다. 느타리 버섯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줄게요. 하얀 마가렛과 버섯을 올망졸망 놓아줍니다. 풍선 덩굴도 바닥에 놓아서 풀밭을 만들었어요. 비닐팩 속에 넣어 습기를 제거합니다. 거봉포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주세요. 포도를 넣은 뒤 하얀 마가렛과 레이스 플라워로 구도를 잡고 풍선 덩굴을 잘라서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실리카겔을 올리고 비닐팩 속에 넣어줄게요. 청포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볼까요? 포도를 먼저 붙이고 마가렛으로 중심을 잡아줬어요.
레이스 플라워와 풍선 덩굴을 놓아서 풍성함을 더할게요. 실리카겔을 올리고 비닐팩 속에 넣어 습기를 제거합니다. 키위는 반을 잘라서 조각을 내서 붙여주었어요. 마가렛과 풍선 덩굴을 잘라서 고정한 후 실리카겔을 올려 비닐팩에 넣어줍니다. 장마철이라 다시 한 번 더 습기를 제거하려고요. 꽃배열 용지를 컵받침 위에 올리고 드라이기로 열을 줘서 한 번 더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바람으로 수분을 제거해주면 에폭시 레진을 부었을 때 꽃잎이 젖어드는 현상을 많이 줄여준답니다. 에폭시 레진을 주제 40g과 경화제 20g으로 2:1의 비율로 종이컵에 모두 부어 섞어주세요. 나무막대로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 후 컵받침 위에 골고루 부어줍니다. 가장자리까지 고루 퍼지도록 레진을 이동시켜주세요. 에폭시 레진이 고르게 굳도록 수평계로 수평을 맞춰주세요. 토치와 나무막대로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은 후 이 상태로 하루를 굳히면 아파 컵받침이 완성입니다.